두 배영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본 얘기지만은, 이 38년 동안 아픈 사람, 베데스타. 그렇죠? 이 베데스타라고 하는 못가 그 행각에 있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가서 고쳐주지 않고 이 사람한테만 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배우셨다시피, 그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엘리사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지 못했다. 그런데 누구만? 나만만. 왜 나만만?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만만이 그 어린 소녀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는 무엇을 믿는 소녀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병들면 고쳐 주시는 그런 분이다. 원수도 사랑하시는 원수도 사랑하는 한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즉, 선택하는. 그렇죠. 자꾸 사람들이, 그것도 조건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치유해 주시고 싶으시죠. 그리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셨죠. 조건 없이.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몫이야. 그걸 조건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주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병든 것은 그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던 생기를 우리가 많이 뭐요? 막았어.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병에 걸린 건데, 그 생기를 우리가 막아버리게 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막아버린 우리가, 내가 뭐 다른 이유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생기를
막은 내구나. 그래서 기가 막혀서, 그렇죠. 억장이 무너져서, 이제, 그런 이유로, 우리 유전자가 꺼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다른 이유는 또 뭐예요? 우리가 기본 여건, 건강식도 못했고, 운동도 못했고, 휴식도 못했고, 절제도 못했고, 이제 그러니까 생기를 충분히 또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다. 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준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벌 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생기를 더 많이 받도록, 그래서 기본 여건을 건강식, 운동, 물, 햇빛, 절제, 이런 휴식, 이런 것들을 다 잘해서 생기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실제로 깊이 깨달아가지고, 참 내가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그럴 때 병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생기로 병이 날 수 있다. 는 것을 어떻게 믿고 행동에 선택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낫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말을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좀 웃기는 질문입니다. 낫고자 하니까 여기서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뭐를 와가지고 바보같이 네가 낫고 이거는 이런 질문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 낫고자 하는 줄 다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묻느냐,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깨달아야 돼. 네. 아시겠죠? 네가 낫고자 그는 뻔할 뻔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며칠 굶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 이렇게 됐어. 근데 누가 너 배고파? 안 고프지? 이러면, 근데, 그거는, 무슨, 그러나, 그걸 다 알면서도, 이 배가 고픈 줄 물론 알고, 또 이렇게 낫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다 알면서도, 배고프지? 먹고 싶지?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안다고, 예. 뭐, 배고픈 줄 나 다 알아. 다 아는데 뭐 또 배고프지? 하고 물어봐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왜, 알면서 왜 물어봐? 안다고 해도, 사랑하면, 어떻게? 위로 차원에서도,
물어보는 게 사랑이지.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집 사람이, 힘들어. 그러면 자꾸 저는 어떻게 생각해 버리냐면, 어저께 그 빵 만들지 말라고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아니,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정도 하면은 됐다. 요거를 잘 모르는 거거든. 일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시간 반쯤 일했다. 그러면 이 이상 하면 내일 들어 눕는다. 전 다 알아. 그래서 한 시간 반 됐을 때, 여보, 그만해. 근데 이 사람은 그만 안 해. 그만할게. 그래서 저를 일단 보내버려. 근데 이제 보면 한 시간 반, 그로부터 한 시간 반 이후에 들어와서, 아이고, 좋겠다, 이러거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일 당신 그 더 했구나.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이래야 될 텐데. 그거 하지 말란 걸 또 했지. 이제 내일 이제 들어 눕는다, 이제. 이제 이렇게 사랑을 할 줄을 뭐예요? 몰라.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랑은 이렇게 예수님식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38년 내고 예수님을 다 알아. 얼마나 낳고 싶으면. 그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게 와 있겠어. 이제 그 말은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낳고 싶구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질문식으로 하는 것도 무슨 법이요? 반어법이죠. 사랑의 언어가 반어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아무도 이 사람은, 이 환자는 혼자서는 그 물이 흔들릴 때 1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간신히 발걸음을 뛰는데 어떻게 혼자서 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물이 흔들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 그 무슨 마음이라 그랬죠? 누군가를, 그래도 누군가를 기다려. 누구를 기다려?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 하나님이 누군가를 뭐요? 보내실 것이야. 그 대단한 믿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꼭 보내주실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분이야. 그래서 그 믿음이 기특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근데 다른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이 그 환자를 보면 웃겨, 안 웃겨? 맛이 갔어. 들어갈 수도 없는 놈이, 집에 가서 죽지. 뭘 여기서 날라고 기다려. 그런데요, 이 환자는 38년을 살았어. 왜 살았게?
38년을 계속 아픈 사람 없어요. 그렇죠? 38년을 아플 수가 없고 벌써 죽었어야 됐어. 어떻게 38년을 아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다. 38년을 아팠으면 하나님께 뭐 큰 공을 세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 환자가 지금 50살이라고 합시다. 50살이라면 몇 살 때부터 아픈 거예요? 예? 네? 12살 때부터 아픈 거지. 그러면 어릴 때 12살 때부터 아팠는데 뭐 하나님한테 공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착했다든가 내가 이렇게 아주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다든가 남을 많이 도왔다든가 그런 거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증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으면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생각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도 뭐 없이? 조건 없이. 그거는 굉장히, 그거를 올바로 다 깨달으면 참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여러 그 인간 관계 속에서 마찰이 있고 오해가 있고 해가지고 그 불행 요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오해를 해가지고 나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많은 경우에 없으면 내가 억장이 무너져야 무너져. 그게 아닌데 특히 내 마누라 또는 뭐예요? 자녀들 또는 부모들까지 네가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 했으면 속이 뭐예요? 미칠 것 같지. 그래가지고 뭐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뭐. 제가 옛날에 첫 번째 결혼할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가 막 반대하는 거야. 반대해야 될 이유는 확실히 있었어. 그 결혼 대상이, 대상이 한번 일이 있었어. 그 저는 그거를 알고도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알아버린 거예요. 와, 그 우리 어머니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막 죽는다고 그러고 흔히 막 저는 이것저것 다 해서 저는 사랑에 푹 빠졌어. 푹 빠졌어.
뿅 가버리면 뭐 어쩔 수가 없어. 어머니가 반대해도 안 돼. 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오해를 받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죽을 것 같이 해서 내가 완전히 나는 우리 어머니를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한테 이제 오해를 하고 어머니가 막 병이 나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하는데 뭐 이거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갑자기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돈 잘 벌던 병원도 다 때려치고 벤츠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는 우리 어머니 또 속상해가 너 미쳤다고 말해요. 미쳤지. 미친 건 맞아요. 그 돈 잘 벌던 병원을 그냥 저는 좀 그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독한 사람이라 그러나? 한번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야. 내가 배운 현대의학은 이거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질병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결론이 딱 내리니까 그만둬야지 뭐. 그리고 뉴스타트 해야지 뭐. 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네가 기다리던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정말 낫고 싶었지. 내가 오늘 너를 치유하러 왔다. 그 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거 예수님이 IQ가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글자대로 보는 것이 참 문제예요. 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런 걸 글자대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다 어떤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반어법적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자, 대답을 잘 보세요. 여기서 특징은 뭐냐고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으니까 이 병자는 네 그러면 돼. 근데 이 병자는 네 라고 대답하기보다 아주 구체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지금 이 병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을 지금 몰라요. 모르고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질문을 안 던지고 자기에게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구나. 그 정도만 믿었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여기서 이 병자가 주여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알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제3자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면 다 뭐요? 주여라는 그런 예의를 차리면서 말할 때 주여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뭐요? 가는 동안 자기는 자기를 다른 사람이 반드시 도와줘서 줘야만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물이 흔들릴 때 그리고 자기 혼자 힘으로 가봐야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알면서도 뭐요? 나는 갑니다. 이거를 박수를 보내야 돼. 아시겠죠? 네. 뉴스타트에서 이거를 안 하면 실패합니다. 나는 자 예를 들어서 함성을 질르자, 박수를 치자,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악령이 내 마음에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거부하자 하고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자.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내가 내 혼자 해보면 절대로 물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알면 네가 지금 일어서서 가봐야 물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왜 가려고 하냐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이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거부했다는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도 물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갑니다. 라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만큼 뭐예요? 긍정적으로 나는 언젠가는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도와줘서 저 물에 넣어주면 나는 나을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는 동안에.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얘기 중에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예수님이 두 말도 하지도 않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시죠? 네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실 그 누군가가 바로 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걸어라. 네, 박수 좋죠. 이런 순간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악령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지 말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단연코 거부하고
자, 웃기로 선택하자. 내가 노래하기로 선택하자.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런 노래라도 부르면서 걸어라, 이거지. 그게 선택이다, 이 말이야. 선택을 하되, 무엇의 선택? 마음 속에서만 선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행동으로 선택하라. 선택을 보여주라. 그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으로 선택을 보여주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 행동의 선택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무엇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잘해드린 것 없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어떤 자격도 없어.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12살 때부터. 이 사람 38년 동안 알았다면, 12살 때부터 뭐예요? 그냥, 동냥하고 얻어먹고 살았을 텐데. 교회 가서 뭐 십일금 한 푼도 내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진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아들 예수를 이 사람에게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릴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이 우리 아들 이삭을 바치는 충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아들을 제물로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예비한 예수라는 제물을 상징하는 그 양을, 염소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믿음. 그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와, 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시험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관두려고 그랬어요. 왜? 만약,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안식일 교회로 입교를 했어, 미국서. 그러니까 안식일 교단에서는 영웅이 됐어. 돈잘 벌고 막 이러던 친구가 막 이래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나와 가지고 막 KBS 나오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영웅이 아니요. 와,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구나 해가지고 막.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는 뭐 어떤 면에서 상당한 영적 지도자로서 막 이제 뜨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시험, 이 문제를 제가 성경을 보는데, 와, 그때 막 우리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
만약 하나님이 이상구, 내가 너를 시험해 봐야 되겠어. 네가 나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 라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과연 자기 아들 이삭을 충성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갖다 바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런 충성은 난 못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은 무슨 충성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는 믿음에는 충성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이 네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 그러면 그런 충성은 난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나에게 충성한다고? 그러면 한번 보자. 그러면 네 아들을 번제물로 한번 바쳐볼래? 하실 수 있는 거. 그거는 법적으로도 불법이기도 하고 불법이 아니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믿고 아브라함은 우리 아들은 죽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야. 응? 그렇죠? 그리고 만약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뭐요? 금방 다시 살려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믿었다. 내가 이 아들을 죽여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종해야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의 가장 큰 순종은 뭐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뭐 재물을 갖다 바치니까 너는 충성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충성이야. 아시겠죠? 박수. 그런데 지금 자꾸 그 조건적 충성 얘기로 이게 오해하고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충성과 조건적 사랑에 대한 충성은 달라.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충성은 다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그래 네가 나한테 충성한다면 한번 증거를 한번 여러분 조폭 사회에서 충성하는 건 뭐예요? 뭐야? 저는 두목님께 충성합니다. 그렇죠? 피곤해. 이만큼 충성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 뭐예요? 내 목숨을 걸고 충성합니다.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그런 충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내 아들을 탁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됐어. 네 아들까지도 갖다 바칠 만큼 나한테 충성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 얘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네 아들을 갖다 바친 이유가 뭐예요? 진짜 묶어서 제단에 올린 이유가 이유는 내 아들이 절대로 죽을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올린 거야. 이게 참 저도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예수께서 이랬을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생기를 어떻게 막 이 환자가 막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생기를 확 그 말씀과 함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일어나 걸어 가라. 이 말이 또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깔고 자던 그 침구를 들고 걸어갈 수 뭐예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네 침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명령이죠? 명령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다? 약속이다. 이 사람의 단독적인 자기로서는 못 가. 그런데 못 가는 사람을 침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걸어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뭐요?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그렇죠. 그래서 원수를 뭐요? 사랑하라.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그런데 네가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으면 나는 너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변화시켜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것은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 내가 너 병 낫게 해주지 그런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네가 나를 믿되 내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믿는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나는 너를 어떻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치유하겠다. 해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갑자기 뭐예요? 막 그 영적 에너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와 이제 38년간 운동도 못하고 근육은 다 빠져가지고 형편없는 그 몸에 뭐요 힘이 쫙 들어가면서 우와 일어나서 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뭐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들고 그러지는 거야.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리고, 이 걸어가는 것은 그 환자의 병자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시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생기를 확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여기 이제 보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알죠?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하라고요? 하늘에 하나님 계시지?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뭐예요? 완전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돼? 첫째,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인데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뭐요? 걸어가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명령형으로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엄마가 일주일밖에 안 된 아기를 보고, 얘야, 우리 사랑하는 아기 젖 먹어라. 라고 명령한 것은 뭐다? 젖 먹여 줄게. 라는 약속이다. 라고. 사랑 안에서는 명령은 다 약속이다. 그게 명령과 약속은 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 안에서는 우리 아기 젖 먹어라 라는 것은 그 명령이 바로 약속인데, 명령과 약속은 정반대니까 사랑할 때 젖 먹어라 하는 것은 젖 먹여 주겠다는 말의 뭐요? 반어법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반어법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제가 명령이라고 봤어요. 명령이라고 보면 참 신앙생활이 고달픕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했네. 왜? 우리 집사람한테 또 짜증을 냈으니까. 그렇죠. 또 어떤 와이프는, 아내는, 나는 또 우리 남편을 또 미워했으니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했네. 맨날 완전하지 못하다가 볼일 다 본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나중에 다 완전한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도록 너희를 만들어 재창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 참 그때 참 이거를 가르치는데 아 참 진땀 뺐어요. 자 이제 다시 자.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 무엇으로 치유를 받았어?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뛰어가서 치유를 받은 게 아니야. 제일 먼저 물 속에 풍덩 들어가 남들을 다 제치고. 그거는 뭐예요? 조건적 치유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보자. 제일 많이 충성하는 놈은 천국 가는 거야. 이런 가르침을 비유한 거예요. 이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그 믿음을 보고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을 보고 야 그래. 그렇지,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를 확 주니까 샥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무슨 말이 튀어나와요? 이 날은 안식일이라. 이게 왜 툭 튀어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날은 안식일인 줄 예수님도 알았게 몰랐게. 이 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 있어요. 그날에는 어떡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날에 일하면 벌받아. 그래서 안식일날은 다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안 해. 심지어는 어떤 유대인들은 그래서 똥도 금요일 날 다 놓아놔야 돼. 왜? 똥을 토요일 날 넣으면 뭐를 못하냐 하면 이거 물 내려가는 걸 누를 수가 없어. 에어컨도 미리 다 켜놓고. 왜? 안 켜놓으면 토요일 날 돼서 이제 예배를 봐야 되는데. 예. 너무 더워. 근데 이거 깜빡하고 금요일 날 에어컨 안 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땀 뻘뻘 흘리고 예배를 봐야 돼. 그런 거를 율법주의라 그래. 반드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서 관광객이 경험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번 지나가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에어컨 켜는 걸 잊어버렸는데 당신이 좀 에어컨 스위치를 올려달라고. 자기들 하면 안 돼요? 자기들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야. 토요일 날 일하면 안 돼. 너희들은 이방인들로서 구원 못 받을 거 뭐 분명하니까, 천국 못 갈 거 분명하니까 너희들은 올려도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이제 넌센스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이 이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할 때 왜 이 말을 이 요한이 이렇게 엉뚱하게, 근데 있잖아 그 날은 안식일이었어. 그 말은 무슨 뜻이게? 예수님은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그 환자 보고 뭐라 그래?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뭐예요? 안식일의 율법, 십계명,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너에게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왜 끝났게? 진짜 안식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안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그게 영원한 안식이야. 그런데 율법으로서의 십계명으로서의 안식일은 그 예수를 만나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죄인들에게 줄 거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생이 고달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무슨 생활을 한 거? 노예 생활. 그래서 그 벽돌 만든다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그렇게 살았으니 쉬는 날이 없어.
안식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 가지고 광야에 와서는 6일 동안은 일하지만은 뭐예요? 7일째는 언젠가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죄의 노예가 된 너희들을 그 해방을 시키고 천국을 네 마음속에 넣어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안식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상징하는 율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요즘도 지켜야 되는 줄로 알고 지키고 있었던 저였어.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어, 그때는. 우리의 본성상, 탐내지 말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많이 탐냈어. 어떤 걸 탐냈게? 저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축구도 테레비 켜가지고 축구도 못 봐.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해지기 전에는 성경만 보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쉬고 있든지. 그런데 이제 자 해지는 시간은 오후 6시 반이야. 근데 이놈의 축구 게임이 6시에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30분 넘어 못 보잖아. 그래서 막 6시 반까지는 막 그 TV를 켤 수 있는 시간까지는 막 축구 게임이 막 궁금해서 죽겠는 거야. 과연 손흥민이가 그동안 한 골 넣었을까? 그 한 골 넣었다면 그 멋있는 장면이 지나가 버렸잖아. 아이고 아까워라. 뭐 하나님 생각하긴 뭐 하나님 생각해. 성경 뭐 봐. 성경 봐봐야 축구 손흥민이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 드디어 이 병자는 38년 동안 안식이 병마로부터 시달리느라고 쉼이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탁 와서 그 병마를 쫓아버리고 쉼을 주신 거야. 그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으로 약속하신 진짜 안식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병자에게 주어졌으니 안식일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짐을 들고 걸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은 보면 볼수록 그 아주 한 줄 한 줄 속에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옛날에 모세에게 토요일은 쉬라고 계명을 줬어 안 줬어요? 줬어. 그 계명이 뭐라고 그랬더랬습니까? 언약. 그래서 십계명을 보관한 궤를 무슨 궤? 언약 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오늘 쉬니까 좋지 토요일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내 아들을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영적인 힘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상징, 약속과 상징으로서의 그걸 준 거예요. 그 상징과 약속을 오늘 이 환자는 예수님과 직접 개인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안식일 계명이 그 명령이, 그 약속이 이 환자에게는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자, 이 환자에게 오늘은,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어. 그 말은 뭐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와서 이 환자에게 그날 그 약속, 안식일 계명으로 약속한, 언약한 그 안식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말썽이 나겠어 안 나겠어? 이 예수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이 돼버려서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은 뭐를 줬는데? 안식을, 뭐, 진짜 안식을 줬잖아. 치유와 구원을 줬잖아. 줬는데, 이제 바리새인들 뭐라 그럴게요? 아니, 누가 너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냐? 오늘은 안식일인데, 이 멍충이야.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병을, 이제 내가 38년 동안 병자였는데 이 내 병을 고쳐 주신 분이 나보고 걸어가 짐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짐을 들고 어디로 가고 있게?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하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제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결국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군요.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갔어. 그때 성전에 탁 가니까 누가 있어? 예수님이 벌써 거기 와서 그 환자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내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하리라고 너 믿었지. 그 하나님이 보낸 자가 바로 나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와, 이래서 모든 율법은 예수님으로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왜? 모든 율법은 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어? 모든 율법에 기록된 그 약속을 나는 다 이루었다. 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말로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좋은 번역이에요. 네.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finished 이렇게 돼 있어. It is finished. 끝냈다. 그 모든 율법에 기록된 약속을 해냈다, 끝냈다. 그리고 이제 그 끝냈다라는 헬라 말의 다른 용도는 회개 용어로서 사용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그 잘못했다는 회개가 아니고 그 뭐예요? 그 동계산, 청산.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말, 끝났다는 말은 그 회계 용어로서는 뭐냐면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죽어야 할 죄인인데 죽음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 아닙니까? 그거를 자기가 대신 다 갚았다. 영어로 하면 paid off. 다 갚았다. 나는 그래서 약속을 다 지켰고 다 갚았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계명이 그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이 환자에게는 다 지켜서 안 지켰어. 지켰어. 그래서 그 약속했던 것을 다 지켰으니까 드디어 그 약속은 약속이란 것은 지키기 전에는 완전해지지 않았죠. 그렇죠? 내가 꼭 해줄 거야. 그건 아직도 불완전하지. 언제까지 불완전해? 지켜졌을 때까지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 약속 다 지켰다. 그 순간이 모든 약속이 뭐예요? 완전해지는 때야. 자, 그래서 이것만 하나 보여드리고 끝날게요. 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오. 어떻게 하려고 왔다? 완전케 했다. 네. 약속은 지켜질 때까지는 불완전했어. 율법은 약속이었어. 그렇죠? 불완전했던 율법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그 죄의 값을 죽음으로 피 흘리고 갚아버리면 그것은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다? 완전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려고 왔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사랑하는 자. 자,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그렇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뭐라고?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 아, 율법은 폐했다니까요. 이제 이런 무책임한 말을. 그러니까, 율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는 불완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이 불완전했던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도 남을 사랑하면서 살 때는 그것이 다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온갖 율법이 다 있잖아. 그렇죠?
과 그 외에 여러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 있다. 대한민국에 온 산들이 612개가 있어도 613번째 산 설악산 이 바로 사랑이라는 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악산만 오면 다른 율법은 다른 산에는 가볼 필요도 없다 이런 거예요. 율법은 폐지 이런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니라가 아니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 율법이 완성이 되면 사랑이 된다. 모든 612개 대한민국의 산을 다 합치면 뭐가 된다? 설악산이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다 품고 하나님 내가 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38년 된 환자처럼 하나도 기여한 것 시 없지만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유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시면서 생기를 받으시고 치유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걱정을 걱정을 하냐? 일부 세미나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노래를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의 말로는 얼마나 좋은지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동안 놀라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